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짜잔! 메이크업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봐! 헤이지니 지니 지니. 자, 오늘은 지니가 립스틱 모양으로 생긴 이 예쁜 메이크업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 먼저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 안에는 10개의 서프라이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보면 이 안에는 립글로즈와 아이섀도우가 들어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슬라임에다가 립글로즈와 향기를 더해서 아주 특별한 메이크업 슬라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아하. 과연 지니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먼저 뚜껑을 열은 다음에 여기가 립스틱 모양으로 생겼죠, 친구들. 자, 지니는 금색 모양으로 된 걸로 샀고, 우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립스틱. 이게 뭐람? 열면? 우와! 이렇게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열쇠고리 모양이 있고, 아마도 지니 생각에는 여기에 슬라임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용도였을 것 같아.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 안에 이렇게 봉지가 들어있어요. 아하. 반짝반짝 핑크색의 봉지를 뜯어보면 오! 엄청나게 반짝이는 초록색의 컵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거. 자, 여기 있는 스티커를 친구들 뜯어서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스푼이 들어있고요. 얘네는 뭔가 다 반짝이다. 엄청 예쁘네.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숟가락이 만들어졌고요. 금색으로 엄청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립글로즈래요. 자, 과연 어떤 색의 립글로즈가 들어있을지. 설명서 없나? 왜 설명서가 없지? 어? 이거 여기 뭔가가 또 들어있지, 친구들? 어? 설명서 여기 들어있네. 자, 지니도 처음 열어보는 거니까 과연 안에는 어떤 종류의 친구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서를 볼게요. 오케이. 짜잔!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서프라이즈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울트라 레어다. 자, 그래서 레어도 있고 울트라 레어가 있는데, 자, 울트라 레어는 바로 요 두 명의 친구입니다. 자, 여기 있는 빨간 친구와 그 아래에 있는 요 레인보우 친구가 울트라 레어래요. 자, 과연 지니는 울트라 레어가 나올 것인지. 근데 파인애플도 예쁘네. 펭귄도 예쁘고 팬더도 예쁘네. 자, 그래서 지니의 운명은 파인애플. 근데 파인애플도 예쁘네. 괜찮아 지니야, 파인애플 갖고 싶었잖아. 괜찮다. 자, 요 친구 머리는 반짝반짝 초록색의 반짝이와 금색의 뿔을 가지고 있는 파인애플 친구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립밤인가 보다. 지니가 발라볼게요. 섀도우였어? 왜 초록색인 거죠? 뭐야! 섀도우가 초록색이 나온 거니 설마? 일단 닫고 립글로즈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 파인애플 뭔가 이 캐릭터는 예쁜데 초록색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지니는 왜 초록색이 나왔을까? 자, 그래서 일단 지니가 입술에 예쁜 색깔을 발랐지만 한번 이 아이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여기다 볼게요. 뭔가 색깔을 보아하니 입에다 바를 수가 없죠? 입에다 바르는 게 아닌가 봐요, 지니를. 엄청 반짝반짝이는데? 슬라임을 만들 때 필요한 그냥 잉글로즈 통이 들어간 건가 봐. 일단 자, 얘네는 슬라임을 만드는 재료라서 가루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뜯어보면 얘는 향기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이 향은 뭐다? 파인애플이다! 와, 대박! 파인애플 냄새나! 아주 향기롭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지니가 한번 본격적으로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오케이. 슬라임 통을 열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자, 통 안에다가 슬라임 가루를 넣어주고요. 가루를 슝슝슝
자, 가루를 넣었으면은 여기 초록색 컵에 보면은 선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두 번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자, 슬라임이 만들어지도록 흔들어줄게요. 자, 설명서를 보면은 얘를 1분 동안 흔든 다음에 15분 동안 이렇게 상온에 냅두래요, 친구들. 지니가 1분 동안 흔들었으니까 일단 요 뚜껑을 열어주고 뭔가 굉장한 우유 빛깔로 되어 있죠? 요 상태로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이 립글로즈랑 립밤 그다음에 향기가 나게끔 파인애플이니까 요 향기를 넣을 건데 얘는 친구들 숟가락으로 요 알을 떠서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이렇게 으깨주래요. 숟가락으로. 우와, 터지면서 반짝이가 나와요. 이런 거 같이 봐야 돼. 요 노란색 알을 숟가락으로 터뜨리면 얍! 우와! 나머지도 진이가 다 터뜨려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슬라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굳었어. 우와! 뭔지 알겠다. 이게 가루랑 물이랑 섞어서 하는 슬라임들은 약간 친구들 뭔가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늘어나네? 미안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면은 슬라임으로 변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한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잘 됐죠, 친구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한번 넣어서 슬라임을 만들어볼 거예요. 아하. 자, 슬라임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긁어서 여기다가 넣는다. 자, 그 다음에 립글로즈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파인애플 향기. 옵스. 굉장히 알 수 없죠? 일단 섞어볼게요. 오케이. 아, 이 껍질은 왜 저래? 이 빼는 건가, 껍질은? 일단 껍질은 빼줄게요. 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죠, 지금? 연두색으로 슬라임이 변했어요. 이렇게 하면 슬라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밥풍이 되나 한번 볼까, 친구들? 뭔가 잘 늘어나니까. 밥풍! 아우는 안 되고. 진이가 오랜만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친구들. 빨대로 풍선 부는 거 한번 해볼게요. 과연! 오! 대박! 됐나? 역시! 오,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한번 더.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래요. 아하! 굉장히 귀여있지만 여기에다가 뚜껑을 닫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원래 립스틱 모양대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